우리 사랑의 교회 친구들 원희, 봄이, 그리고 희준이, 시연이, 수빈이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또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우리 친구들 만나기가 더욱더 힘들어진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지 얘들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전사님이 5천 쿠폰 문제를 하나 낼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한테, 한준아 선생님한테 가장 빨리 미션을 성공한 친구에게 5천 쿠폰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창세기라는 성경책이 있어. 창세기라는 성경책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창세기 1장을 핸드폰이나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 둘째 날 만드신 것,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까지 만드신 것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 꼭 그걸 우리 친구들의 핸드폰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 알겠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 태양을 만드셨다, 그러면 태양 사진을 찍는 거야.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을 찍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에 대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줘야 돼. 한춘환 선생님 핸드폰 번호 알지? 핸드폰 번호로 가장 빨리 사진이 6개가 도착한 친구에게 우리 5천 쿠폰 플러스 2천 쿠폰, 그러면 7천 쿠폰이겠지? 7천 쿠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주일 잘 보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마스크를 꼭 쓰고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